힘들다.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자, 우리 빅히트 먼저 커피 채워야지. 네. 채우시고요. 자, 그러면 저희 오늘 목요일입니다. 담 넘어 목요일. 네. 저희 민망한 모습까지 보고 계신. 아, 원래 내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. 김지윤 박사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저 오늘 뭐지? 일부러 야심차게 입고 온 옷인데. 어? 작년에 주신 옷이잖아요. 아,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야, 근데 우리가 입을 땐 작업복인데 박사님이 입으니까 아. 이게 또 외출복이 되네. 너무 잘 어울리신다.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네, 아주 힙한 스타일로. 네. 자, 우리 김준 박사님. 저희 그 오늘 그 탄핵 얘기. 나올 때마다 일이 생겨요. 그러니까. 오늘인 거죠, 그러니까 오늘. 오늘이에요. 지금 디베이트 네. 하고 있어요. 네. 뭐 할 건 뭐 있어요, 디베이트는 뭐. 아, 그래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. 근데 한 사람 앞에 1, 2분씩 다 발언할 수 있게 해주더만 그날. 예, 그 룰을 이제 하가는 이 표결을 하기 전에 네. 룰스 커미티라고 해갖고 거기서 룰을 정해요. 어떤 네. 식으로 운영을 할지. 그래서 6시간 동안 똑같이 3시간씩 분배를 해갖고 네.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네.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한 마디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나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담 시프 이번에 사실상 이 탄핵을 이끌고 간 사람 있죠 정보위원회 네. 위원장 이 사람이 네. 지금 하고 있고 매니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퍼블리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화당 내에서 그 법사위에서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네. 이제 조지아주의 의원이에요. 의원이 이제 하고 있고 네. 그래서 두 명 이제 하면서 누가 와서 이제 몇 분 동안 얘기할 겁니다. 우선 얘기하면은 이제 펠로시가 원래 하게 돼 있는데 펠로시가 이제 안 하고 지금은 어느 주더라? 어느 주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네. 네, 프로템포레라고 다른 이제 여성 의원을 시켜갖고 그 의원이 지금 모든 걸 슈퍼바이저를 하고 있고 펠로시가 아마 표결 때는 할 거예요. 지금 6시간 동안 진행 중인데 아마 한 1시간 10분 정도 있으면 표결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. 그럼 뭐 되는 데는 지장 없는데 관심사는 뭐예요?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. 될 것 같긴 한데 관전 포인트는 과연 양측의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. 공화당은 안 나올 걸로 보여요. 예, 지난번에도 7명이죠. 아, 공화당은 안 나올 걸로 보이고 예.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는 이제 이탈할 거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2명. 2명 있죠. 아, 뉴저지에 예. 한 명 있고 또 미네소타. 어디야? 미네소타 한 예. 명 있고. 아. 그리고 2명은 아직 모르겠다. 아니 아직 대답을 안 했고 한 명은 아직 모르겠다 했는데 아직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툴시 예. 가바드라고 그 하와이 의원이에요. 근데 네. 이번에 대선 그 경선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어요. S라고. 예. 뭐 대선 경선까지 나온 사람이 트럼프 탄핵하는 거를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건 네. 그것도 아니니까. 말도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많아야 두 명, 많아야 네 명. 뭐 하여튼 두 명은 일단 이탈표 확보한 상태고 네. 그 두 명으로 끝나지 않겠나. 근데 미국 보죠. 정치도 보면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정치를 보는 듯한 대자부 같은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철새 정치인이 나오더라고. 점점 우리는 뉴저지 그 내가 살던 그 지역구예요. 네, 그 뉴저지 맞아요. 아 그랬어요? 네, 내가 살았잖아. 미국이 지금 우리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트럼프 탄핵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트럼프 인기가 좋으니까 네. 탈당해서 민주당 의원인데 공화당으로 가겠다. 현역 의원인데 공화당으로 가겠다라고 지금. 아 가게 트럼프 찾아가서. 아, 그렇게 막 옮기는 건 상관없습니까?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많진 않죠. 네, 굉장히 그는 우리랑 조금 다른 거는 아무래도 두 정당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. 둘이 계속 해왔잖아요. 어릴 때부터 나는 민주당 공화당 이런 식으로 커가지고 그러니까. 약간 밥상머리 교육도 굉장히 많고 아버지부터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민주당이면 뭐 민주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미국은 사실. 그래서 그러니까.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예전에 네. 사실은 맥케인 의원이 한번 옮길까 고려를 심각하게 했었죠. 맥케인이요? 네. 맥케인이 2000년도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 네. 당시에 조지 W. 부시하고 이제 경선에서 붙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부시 측에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좀 비겁하게? 네.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? 비열한 공작을 조금 했죠. 네. 공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맥케인 의원이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. 돌아가신 네. 분이지만 정말 진정한 보수 약간 그런 의미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남부의 그 컨페더레이션 플래그라고 그러죠. 우리가 예. 그 남북이. 네네네. 그게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의미로 상징으로 쓰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하켄 크로이츠랑 비슷해요. 약간 느낌이. 네.
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했어요. 예전에.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부시 측에서 막 공격을 한 거예요. 남부 역사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부정하냐, 남부를 부정하는 거냐. 아, 이조조 그렇죠. 부시는 또 남부 출신이잖아요. 텍사스 네, 출신이니까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공격. 또 남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특히 딥사우스라고 불리우는 이 아주 그쪽 남부는 네. 공화당한테 중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것고 하도 비열하게 공격을 하니까 아, 이놈은 공화당에서 못 해먹겠다. 예, 네,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 자괴감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결국엔 그래서 맥케인이 무슨 뭐지 자기가 뭐 컨페더레이션 플래그는 뭐 히스토리다 뭐 그러고서는 한마디 굉장히 애따 먹어라 식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서는 그거를 잠재우려고 하고 결국엔 그 경선에서 졌죠. 그리고. 아. 그래서 약간 좀 정떨어져 갖고 그만둘까. 아니, 그리고 보면 뭐 요번에 나온다는 블룸버그도 사실 공화당이었죠. 네, 원래 공화당이었죠. 트럼프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. 트럼프 민주당이었어요. 그럼 민주당이었잖아. 트럼프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네. 뭐 철새들이네. 아하. 응? 트럼프 민주당. 아,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여기는 양당제 전통이라는 게 네.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네. 그 양당제가 무슨 정치 리더십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적 가치를 상당히 대척점에서 대변하는 두 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영어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. 정체성을 이거. 완전히 그냥 바꾸는 거라 갖고 네. 잘 안 하는데 요새 뭐 가끔 있긴 해요. 네. 그래서 근데 뭐 별로 막상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더라. 뭐 이런 얘기가 있고. 아 탈당한다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분을 민주당이 상당히 걱정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우세했었던 2016년에 우세했었던 지역에서 이제 승리를 한 네. 그런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한 서른 몇 명 돼요.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이 사람은 어떡하나 다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은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다르게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 또 네. 투표를 통해서 방식을 그러니까 정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천이라는 게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, 거기서 그렇죠. 또 프라이머리 투표가 있으니까 맞아. 지역구 내에서의 네. 예비 경선 같은 걸 그렇죠. 하죠. 의원들도 의원들이 전부 다. 네. 그런데 이 예비 경선 같은 거에 투표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아요. 그건 당연하죠. 사실 우리가 뭐 실제로 투표를 하는 날에도 투표율이 좀 낮고 잘 안 가는 편인데 예비 투표까지 갈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굉장한 열성 당원인데 일단은 예비 투표에서 이겨갖고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. 예.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베이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도 사실은 민주당 측을 아 그렇겠네. 본선에 나가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라 예비 경선에서 민주당원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리면은 아예 뭐 기회가 없는 거니까. 아, 그럼에도 뭐 뉴저지 그 아저씨는 왜 그랬지? 뭐 그만한 걸 갈라는 거죠. 자, 네. 민주당은 어쨌든 뭐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통과는 시키는 거죠. 아마 그렇게 보여요. 그렇게 지금 뭐 뉴욕 타임즈 카운트에 따르면 한 220몇 명 정도, 한 2, 3명 정도는 이상은 뭐 확보를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공화당은 뭐 정말 솔리드 197명 무조건 또 반내고. 그런데 네. 이번에 탄핵의 그 명시적인 이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잖아요. 네, 두 가지죠. 이게 뇌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. 못 들어갔죠. 네.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야 이거 그냥 니네들 일도 안 하는 이 좌팔들의 이 쿠데타다 이렇게 말이 험해지셨어. 아니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. 그렇게 했죠. 네. 아, 그렇게 자기가 네.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, 펠로시가 그랬잖아요. 어? Real sick. 그러니까 네. 뭐 이거 역겹다 진짜 네. 부토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.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 내가 통화 다 녹취록 공개했는데 너 거기 처음에 뭐 그 뇌물이라고 뭐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. 그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미국 사람들의 정서상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?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외교 정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국내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좀 더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. 근데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그닥 안 준 건 아니고 또 나중에 주긴 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확 와닿진 않는 거예요. 미국 사람들한테.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뭐
우리가 뭐 걔네들이 또 제대로 잘 굴러가는 국가도 아니고 지금 뭐 거기다가 뭐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그 부분에 대해서.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뭐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빼놓고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니 뭐 우리가 좀 그 나라한테 돈을 뭐 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줬고 뭐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이슈인가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외교 정책에 큰 관심이 없어요. 이게 만약에 국내 이슈였다면 의료보험이다 뭐 이런 거면 굉장히 컸죠. 그러니까 닉슨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선거를 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컸던 거지. 뭐 외교 정책 관련해 갖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.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혹시 그 지금 뭐 청문회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쭉 거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새롭게 좀 드러난 뭐 결정차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? 이제 그거는 이제 누가 보느냐에 따라 하는 건데 민주당 지지자나 뭐 이거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사실 안 되죠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트럼프가 사실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더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또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짜증이 나죠 지금. 근데 뭐 그런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걸 가지고 정말 트럼프스러운 짓을 했구나. 전에는 정말 탄핵돼야 돼.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공화당이라든지 뭐 반대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뭔가 구슬 구린 게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갖고서는 이게 탄핵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제기할 때 뭐 그 대사들이 증언하고 막 그럴 때는 아 진짜 좀 뭐 너무 심한데 뭐 그때 이후에 많이 희석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그것도 뭐 주가도 오르고 막 그래서 그런가.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. 네. 그 후에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사상 최고가 쳐버리잖아. 그래서 뭐 제가 관심이 없어서 이걸 몰랐는 건가 아니면 미국에서 별 소식이 이렇게 안 나왔던 아니에요. 건가? 예. 별로 그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저처럼 CNN을 보는 사람들은 탄핵이야. 아, 그 CNN 틀어놓고 있잖아. 매일 그 얘기 말해. 쟁이래. 쟁이. 매일 그거. 이제 CNN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줄어든 모양이죠. 이게 한쪽으로 편향된 느낌은 이제 우리 김 프로님께서도 받을 정도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것도. 그러니까 이제 경제지가 오히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. 자, 그럼 이제 탄핵은 오늘 이후에 뭐 표결해서 통과된다 치고 그 이후에는 절차가 이제는 상원으로 가야죠. 1월에 아마 상원에서 뭐 재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. 상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건데 그때까지 뭐 대통령 직이 뭐 정지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. 그런 건 아니고. 그래서 이제 그때 상원에서 뭐 결판이 나는데 결과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예상하시듯이 있다시피, 그냥 이걸로 끝날 것이다 무의로. 근데 지금 이제 심상치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. 1대1 대결에서 박빙 우세가 나오던데. 맞아요. 원래 10% 이상 뭐 바이든한테도 지고 그랬잖아. 전 후보한테 유력 주자한테 다 진다 그랬다고. 다 이기던데. 바이든한테는 지는 것도 나고 이기는 것도 그러니까 나오고. 어쨌든. 근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전에는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오고 뭐 워런이나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기는 걸로 뭐 박빙이긴 하지만 이기는 걸로도 나오고. 지금 미시간이랑 펜실베니아 쪽. 그 여론조사를 제가 최근 거는 없었고 못 봤는데 위스콘신께 이제 며칠 전께 나왔어요. 봤더니 트럼프가 바이든하고는 거의 이제 동률이라고 보시면 돼요. 1% 차이니까 바이든이 1% 앞선다 나고 나머지는 이기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사실 좀 곤란하죠. 거기가 이제 거기가 제일 중요한 주주들이잖아요. 그렇죠. 이른바 이제 뭐라 그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다 가자. 지난번 대선에서 승기를 트럼프를 만들어준 데잖아요. 만들어준 곳이죠. 근데 갑자기라는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 한두 달 사이에 왜 이렇게 판세가 좀 바뀌었을까요? 뭔가 이제 지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. 그리고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뭔가 한번 빡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심도 좀 식고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균형추 같은 것이 이렇게 조금 약간 기우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드니까 그동안 좀 흔죽이고 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.
그러니까 지금 물론 500으로. 예.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직도 한 뭐 1년 가까이 남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경선이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 다가오고 있고 이제 선거 모드로 이제 내년이 되면 완전히 들어가게 되거든요. 어떤 유권자들 간이든 간에 선거가 좀 많이 남아 있으면은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쫙 갈려요. 본인의 이제 진정한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한테 뭔가 이 내 꿈을 투영해서 뭐 그러니까 좀 이게 어려운 것 같아. 어려워요. 뭐 이렇게 어려워. 좀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나와줘야 되는데. 라이징 스타가 나오고 부티지지 정도로는 약하지. 약하죠. 이렇게 넘치나 가지고 되겠어?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.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연설하는 거 보면은 매력적인 건 맞는데 이렇게 한 방이 없어요. 카리스마 이렇게 확. 아 그리고 민주당 이 선두권 세 명이 너무 노세했어. 너무 늙었어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의 그러니까. 리버럴의 위치인 거죠. 너무 예전 이제 리버럴의 그러니까. 이념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. 하물며 트럼프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. 그리고 아마 이제 탄핵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뭐 결과는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뭐 실패하겠지만 탄핵은. 그런 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트럼프가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바이든이 자기 상대로 나온다면. 탄핵 부결이 된 상태에서 바이든이 나와버리면 판세가 야 너는 애 관리도 못하고 너 그래가지고 수신제가도 안 되는데 치우평천하 되겠니?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몇 달 위기 그러니까. 됐잖아. 나한테 뭔... 뒤집어 씌우더니 사실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. 아마 이렇게 얘기가 그러겠네. 나올 수가 있죠. 거론이 되면 또 주가 빠진다고 그럴 거고. 거기 이제 사회주의자란 말이 나오고. 샌더스도 마찬가지고. 샌더스는 건강도 안 좋은데 너 집에 가셔야 되지 않겠니? 다 걸리는데. 누가 나와도 네. 트럼프가 유리. 블룸버그. 블룸버그 어떻게 되는 거야? 블룸버그가 뭐 조용해? 별로 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서. 응? 야, 여전히 뭐 한 5%. 아니 펠로시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우. 안 돼? 펠로시 나이 많아요. 펠로시. 아니 나이야 뭐 저 각은 살 것 같은데. 근데 펠로시가 나이도 많은데다가 민주당 내에서 물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뭐 리더십은 뭐 끝내주는데 아주 또 인기가 있냐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. 새로운 민주당 세력 밀레니얼 세력들은 펠로시 별로 안 좋아해요. 민주당이 보니까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. 내부 분열이 아주 심각해요. 그러니까 박사님 같은 분이 차라리 나오면. 민주당에서는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그죠? 코리안인데요 저는. 무슨 얘기예요 지금?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. 네. 김지훈 박사님만 보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의 그 누구야 그죠? 클레어. 클레어 생각이 난다는 거야. 그 메스터 마인드 막 뒤에서 다 이거 아 헤어스타일도 약간 그런데 클레어 있는 데 있잖아. 아 피도 눈물도 없는. 아 나 섬찟하더라. 섬찟하죠. 그 새로운 에피소드 안 나오나? 끝나지 않았어요? 완전 끝났어요. 네. 자, 하여튼 민주당의 이 후보 없음 별다른 이 후보 없음에 미 대선이 생각보다 좀 심심하게 흘러갈 지금까지는 그런데 아직도 길 갈 길이 멀죠. 그럼요. 이미 뭐 네. 커커스 시작한 게 2월 3일이니까 네. 그때부터 이제 쭉 아이오와부터 네, 아이오와부터 시작을 네. 해갖고 초반에 가니까. 너무 승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? 34%. 아, 그 참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. 네. 3월 3일 날에는 슈퍼 투스데이 때 네. 14개 주가 하잖아요. 네. 근데 조지아 빠지고 캘리포니아 들어가고 해서 또 거기다가 프라이머리가 또 많아지고 맞아요. 해서 엘리자베스 네. 워런이 유리하다라고 미국 현지에서 그러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이 후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슈퍼 투스데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. 왜냐하면 조지아 흑인 빠지고 캘리포니아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풋옵션 그러니까 장이 폭락할 거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오. 는다는 거예요. 그래요?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. 시장이 보통 맞는데. 워런이 되나?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판세에 대해서 정치학자로서 그 슈퍼 투스데이에 가장 유리한 사람이 워런이 맞아요?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.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이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지는 않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아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뭐 약간 워런 지금 약간 워런하고 샌더스가 좀 박빙으로 좀 위고 예. 바이든이 그 뒤를 쫓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. 예. 근데 이게 또 뒤집힐 수도 있어요. 지금 상황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저도 캘리포니아를 예. 이렇게 쭉 보는데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워낙 크니까 거기서 예. 이기는 사람이 아마도 이제
뭐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비례로 가거든요. 사실. 그래서 뭐 진다고 해갖고서는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. 아 그런 거예요? 거기는 네. 승자독식이 아닌가 보군요. 승자독식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은 원래 비례로 갔고 그리고 공화당은 승자독식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룰이. 승자독식을 해보니까 너무 빨리 끝나버려갖고 경선에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둘 다 두 당 모두 이제 비례로 가져가요. 그래서 결판이 날 거라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네. 해갖고 어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네,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군요. 어쨌든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 이제 대선 레이스가 처음 시작되는 국면보다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유리해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내년에 무슨 급변 사태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유리해져요. 급변 사태? 네. 어떤 거요? 뭐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있다든지. 자연재해 아, 그러면 네. 아, 현직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나오는구나. 그리고 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지만은 이제 북한하고 뭐 이제 있다든지. 아 근데 뭐 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네. 미국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. 네, 뭐 군사 옵션이라고 해갖고서는 이게 뭐 가서 때리고 뭐 공습을 하고 폭격하고 이런 수준은 아닐 거고 대신에 뭐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한다든지 뭐 정찰기가 막 뜨고 이제 항공모함이 막 몰려오고 한미 연합훈련 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압박은 확실히 갈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큰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내가 관장한 사람은 나다라는 게 그때 딱 드러나거든요. 근데 트럼프는 좀 다른 케이스 아닌가요? 트럼프가 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못 쏘게 한 게 나다. 오바마 했으면 전쟁 났을 걸 계속 그랬는데 네. 긴장이 더 고조된다는 건 그 외교 정책에 대한 실패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제가 나쁜 놈인 거죠. 그냥. 아, 언컨트롤러블 한 네. 사람이다. 정말 내가 호의를 다해서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걔가 제가 결국 그래서 손을 봐야 되겠다. 네, 그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어제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겼잖아. 네. 어떤 수를 써도 트럼프가 이기는 패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. 뭐 좀 더 두고 보긴 해야죠. 아직은 경선이 있고 경선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질지 모르고 뭐 모르죠. 부처 조직이 갑자기 너무나 매력적인 후보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도 아니라고 보시는데. 네,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정치는 생물입니다. 네, 생물이라서. 거기나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. 예측 불가야. 알겠습니다. 보시자고요. 네. 네. 하여튼 내년 계속해서 이제 또 우리 김 박사님과 함께 미 대선을 저희가 쭉 팔로우 하겠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페이지스토 옷 입고 나오신 백군토론 씨. 아니요 백군토론도 그 옷 입고 좀 해줘요. 아, 이거 옷 입고요. 아니 무리한 부탁 좀 하지 마세요. 트럼프입니까? 트럼프입니까? 뭘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. 유머야. 자 그러면 다음 주 또 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